이 이야기는 느시님께서 제보해 주신 체험 실화입니다. 산 속에 갇힌 군인. 이 이야기가 무서울진 모르겠지만 그때 전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 실화이며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상병 3호봉 사단급 훈련으로 한참 뼈빠지게 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였습니다. 때는 2시 30분? 이 새벽에 정찰을 해야 된다면서 제가 맨 앞에서 선두로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아이씨, 왜 이 새벽에 이걸 해야 돼? 아우, 잠 좀 자자. 아우, 잠 좀. 그러게 말입니다. 날도 추운데 그냥 아무데나 가서 짱박혀 있으면 안됩니까? 아, 그래도 할건 해야지. 아, 졸려. 야, 잘 따라오기나 해. 어두우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걸었나? 한참을 걷다 보는데 뒤에서 후임이 따라오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 이것들이 미쳤나? 야, 다 어디 갔어? 아, 나 짜증나게. 야, 왜 안 오냐고? 어? 애들이 장난을 하나 싶어서 작은 소리로 불러봐도 인기척도 없고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 순간적으로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온 몸이 오싹오싹 하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걷고 걷고 계속 걸었습니다. 30여 분 정도 걸었을까? 텐트를 쳐놨던 곳도 안 보이고 애들도 안 보이고 안 그래도 오싹하고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더더욱 무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급기야 속도를 내서 뛰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없이 평평한 길만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뭐야? 내가 길을 잃었나?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덜덜 떨림과 혼미해진 정신. 여기가 내가 알던 산이 맞는 건지 정말로 길을 잃은 건지 머릿속은 뒤죽박죽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얼른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거진 나무와 곳곳에 듬성듬성 있는 돌들. 순간 눈에 확 들어온 나무 한 그루. 그 나무는 제가 같은 부대원들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손으로 짚었던 나무였던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지나쳐온 나무. 그렇게 저는 같은 자리를 3시간이 넘도록 걷다 뛰다 걷다 뛰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5시쯤 됐을 때 날이 밝아야 되는데 여전히 날은 어두컴컴하고 사람은 정말 한 명도 보이질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던 저는 더 이상 힘도 없고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뭐 다시 일어날 힘도 안 났고 간절함에 두 손을 꽉 쥐고 기도를 시작했죠. 예수님, 예수님, 하느님, 부처님,
여기서 좀 빠져나가 해주세요, 제발. 10여 분을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병님! 신상병님! 그때 시간은 8시 23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분명 기도를 시작할 때가 5시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제가 기도를 한 지는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 그때 소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새끼 어디 갔었어? 선두로 가던 놈이 왜 갑자기 뛰고 난리야? 미쳤냐? 네? 분대원들은 갑자기 뛰어가는 저를 보곤 뒤따라왔지만 금방 시야에서 사라졌고 결국 우리가 돌았던 길까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서 왔는데 사람은커녕 소리 한 점도 들은 것이 없었는데 또 한 번 오싹해지면서 멍해졌습니다. 일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산에서 죽은 사람도 묘지도 하나 없던 곳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온몸이 오싹오싹 하는군요.